안녕하세요. 뜨거운데? 너 아까 덜덜 떨더니만. 난 내일 서울 가서 서울 음식 먹고 올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거야. 학부모님이야. 고건이야. 올라가겠어. 네, 안녕하세요. 떨려. 우리 민박객. 근데 도움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아니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엄마? 무슨 일하는 거야? 택시가 여기까지 못 오나요? 여기까지 못 온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데려갈까요? 우리 친구도 걔 탔네. 우리 뭐 지금. 좋겠다. 산재 좋겠다. 곽지수욕장이 없는데요? 곽지. 아, 곽지. 아, 미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갈게요. 이 동네를 잘 몰라가지고 미숙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몰라요. 여기 어제 진짜 미끄러웠는데. 맞아. 그 눈 다 없어졌네. 나도 다행이다. 혹시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대전에서 왔어요. 아, 그럼 친구 네 명이서 네. 여행 온 거예요? 네. 대단하다. 20살은 이제 20살 된 거예요? 이제 20살. 우와! 축하해요. 수능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아, 수능 봤구나. 네. 잘, 아,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잘 치렀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네, 맞아요. 네. 한 만큼. 감회가 새롭겠다. 근데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나도요? 네. 네. 그냥 이제 여유로워지고. 여유롭기도 하고. 그냥 마음의 안정. 난 제일 아쉬웠던 게 학생 할인이 다 끝나는 거. 아, 맞아.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학생 할인. 아, 맞아. 너무 빨리 끝나요. 맞아요. 수험표 지금 이제 골든 티켓으로 다 안 되죠. 뭐 적용 네,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크니까 다시 교복 입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전 벌써 그래요. 전 벌써 어른 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생 때가 좋지. 맞아. 다 그냥. 자, 20살 되고 나서의 첫 여행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날씨,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안 추운 것 같아.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택시 타고 올 수 있을까? 혹시 만약에 택시 안 잡히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다. 진짜 예쁘다. 대박. 우와, 역시 제주도 우와. 바다다. 진짜. 역시 뭔가 제주도 온 것 같아. 우와, 진짜. 우와,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심해서 잘 갔다 와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바이. 우와, 바다다.
야, 파도가 너무 예뻐. 나 파도가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좋아. 애매할 때 나 파도가 너무 하얘. 뭔가 제주도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치킨. 엄마 보내줘야지. 와, 어제 날씨가 믿겨지지 않아. 열혈 촬영이다, 쟤. 야, 이쁘다.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낮아, 근데, 이게. 아. 아이, 자, 다원이랑 수환이가 중간이지? 조금만 열로 와. 조금만. 아, 좋아, 좋아. 그럼 나도 다원 옆으로 갈게. 아. 빠람빰빰빰. 오른쪽. 야, 잠깐만, 놓쳤어, 나. 안 됐지? 놓쳤어. 놓쳤어, 안 놓쳤어. 됐지? 시작! 점프! 야, 나 되게. 아. 점프! 아! 저기. 아! 와, 진짜 예뻐. 어. 해가 쫙 비쳐서 높겠다, 눈이. 보드름도 다 녹았다. 눈사람도 이제 녹겠네. 가자, 빨리 이제. 오늘 가시면 내일 뵙겠네요. 네, 아마 내일 아마 그 집골로 올 거니까. 기대해 볼게요. 저희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내일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2회전입니다. 여기 맞죠? 여기 아니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곧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네. 그 생각나. 아. 200m 앞에서 1139 번으로 좌회전입니다. 네. Missing you. 아니야, 아니야. 길 괜찮았어? 근데 미끄럽긴 미끄러워요. 위험하네. 근데 이제 엄청 녹을 것 같아. 해가 엄청 지고 있어. 진짜 금방 녹을 것 같아. 저녁엔 괜찮겠지. 아이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시간 걸렸는데. 뭐 어디다 놔줘야 짐을. 짐을? 여기. 여기, 아, 여기 주무신대지? 응, 저기. 아니면 여기, 여기 밑에다 놓을까?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놓자. 여기 패딩이니까. 누나야! 네? 일단 다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다 같이 차 한잔 마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하자. 네. 우와, 또 배워보고 싶었는데. 자. 나도? 아이고, 미안해. 어, 그냥 앉으면 돼.
마셔봤니, 고구마? 저는 이렇게 직접 타서 마시는 적은 없어요. 누가 타준 적은 있어? 그냥 보이 티백. 네, 그 티백. 아, 뭐. 티백도 있더라고. 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재빈이는 자는 건가? 아, 맞다, 였어. 재빈아! 예. 이리 와, 차 마셔. 아, 예. 네. 이리 와. 우리 임박객인데 몸살이 걸려서 못 나갔어, 오늘. 아니, 너 몸 괜찮아? 네. 어, 많이 아, 좋아진 것 같아. 약 먹고 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유도하는 친구들이 엄청 기다렸는데 좋아한다고. 우리 제일 처음 임박객 스님이 너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막 누구 아는 사람 없냐고 전화 맞아. 통화라도 시켜주게 막 그랬었거든. 여기 있으면은 뭔가 사람 인연이 되게 소중해. 별로 만날 인연이 없잖아. 게다가 같은 동료나 후배들은 더 좀 특별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은 네. 언제든지 놀러올 테니까 네. 쉬고 싶을 때 와가지고 어디 딴 데 가면 영광입니다, 와, 진짜. 좋다, 그지? 감사합니다. 누나, 너도 여기 오면은 어, 너 이제 평생이야, 평생. 너네는. 제주도 와서 뭐 먹고 싶은 이런 건 없었어? 특별히? 그때 왔을 때 해산물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 뭐 회 같은 거? 전복 같은 거? 네, 막 그런 라면도 못 먹고. 아, 해물 라면. 전복 손질도 유나가 이제 전문이니까. 전복 하면 자신 있지. 전복을 매일매일 먹은 것 같아. 맞아. 매일 손질, 매일. 지금 한 5번 손질한 것 같아. 전복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왔을 때 한번 선생님께도 일단 해보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음악도 막 배워보고 싶고. 어, 기타 같은 거? 작곡 같은 거. 너 쳐본 적 있어, 기타? 기타는 잘 보집니다. 어, 되게 쉬운 곡 하나 배우면 좋겠다, 오빠한테. 어렵지 않지. 어, 이번에도 요가 수업 있어요? 해볼래? 너 해본 적 있어,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는 해봤습니다. 유연해? 유연할 것 같아. 아, 그래? 유연할 것 같아요. 유연할 것 같아. 그래, 나이가. 너 누나 보고 그렇게 웃지 마. 누나 마음 진짜 설레게. 어떻게 웃었는데? 좀 아니야. 네, 지금 그렇게. 그렇게. 어, 나도 설렐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을 빤히 쳐다보고.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얘기해봐, 일단 나. 저는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뭐야. 어, 그래, 내가 해줄게. 사진이 남는 거니까. 어디 좋은 데 많이 가서 찍으면 좋을 텐데. 1박 3일 짧아가지고. 아니요, 전 여기서도. 집에서? 그래, 1박 3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놀러와서 하면 되니까. 아, 진짜 따뜻하다. 보검이는 어제 그제 날씨 상상이 안 가겠다? 네, 그냥 뉴스로만 접하고. 너와 함께 햇살이 왔어. 햇살 같은 보검이야. 오빠 표정 어떡해요? 표정 보고 웃지 말고. 웃을 때 유나를 보고 웃어. 아무리 웃겨도. 아무리 웃겨도. 음식은 뭐 좋아해? 특히 좋아하는 거 없어? 고기? 저 월남쌈 좋아해요. 아, 그래? 있는데. 그리고 월남쌈 해 먹을까요? 그러자, 저녁에. 어, 남자들 월남쌈 잘 안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그러면 보검이가 오빠 데려다 줄 네. 거면 네. 오는 길에 보검이한테 재료를 너무 일을 많이 시키나 오자마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그 뭐지? 월남쌈에 뭐 들어가는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월남쌈에 당근 있고. 오이, 당근, 네, 맞아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근데 좀 해산물 먹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새우. 새우. 제가 다 사올게요, 그러면. 관자. 오이. 게르의 고구마 다 먹었더라. 되게 구워 먹는 거. 한 박스요? 응. 파인애플. 너무 많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이 다 하던 좋아해. 네. 너도 네. 할 수 있어. 파인애플 통조림. 네. 그거 다 썼어? 네. 어. 나는 4시 반 비행이니까 한 3시쯤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전 칼 청소할 기다리고 드려. 맛살. 어, 적었어요. 크림, 크림. 네. 아주 그냥. 너 알바 같은 거 많이 해봤니?
아니요, 저도. 근데 엄청 많이 해본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한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최적의 알바다. 자, 그러면은 잘 마셨습니다. 그래. 나 서울 가는데 뭐 예쁜 거 같아? 내가 골라줄게. 이게 예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벗으면 남색이 남색이잖아. 그래, 이거 티 벗어도 이렇게만 입어도 예쁘거든. 됐어. 엄마 갈아입으면 돼? 어. 나 서울 사람 같아? 어, 지금 서울 느낌이야. 거기다가 귀엽다. 거기에 이상순 이름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서울 가서 오빠 전화번호랑 이름 써갖고 다녀. 오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뭐 저 네. 제가 저는 그러면 제가 청소기를 하고 이게 걸레질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키면 돌아가. 오. 근데 이거 물 분사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앞에 나온단 말이야. 오, 알겠습니다. 하면서 걸레질을 돼. 오케이, 오케이. 전화하는 걸 다 하시고 하는 게 낫죠?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이것만 빨아올게요. 다 도시인데 여기에서 빨아도 될 것 같긴 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도 주무시는 곳이죠? 네, 맞아요. 일단 이거 제가 옆으로 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 더러운 여기 한번. 아니면 떡국 먹을까요? 떡국? 아닌가? 떡국도 좋은데? 내일 아침에 떡국을 할까? 내일 아침을 떡국 먹고 그 다음날에 카레 할까요? 그래도 거 뒤에 조심해. 그 분필가루 붙는다? 어? 우와. 어? 용인대학교? 응. 왜? 아, 저학교 근처여가지고 저를 아시나 보다. 저학교 근처여가지고 저를 아시나 보다. 너 모르는 사람 있을까? 끝나버렸다. 어? 끝났어요, 이게. 언니, 떡국 먹는 건 어때요? 어? 아침에 떡국? 원래 뭐 하려고 했지? 카레. 카레를 먹을까? 카레 먹고 떡국을 먹자. 내일 카레를 먹고 모레 떡국을 먹어요? 어. 떡국도 좋지. 떡만둣국. 빨리. 수건만.
저 빨리 돌리면 돼요? 주관? 제가 배웠어요. 오빠한테. 그래. 다시 다 되는 거니? 아니, 이게 뭐야. 어, 누나. 왜? 누구 신으세요? 괜찮... 아니, 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재빈아, 저 게르의 머리 엄청 부딪히지? 네. 엄청 많이 부딪혔어요, 사실. 그치? 네. 갈 거야? 아! 아! 모카야! 아! 아! 아, 조심. 모카야, 들어와, 들어와. 여기 머리 조심 써놔야겠다. 재빈아, 이 가위로 이네 좀 더 잘라줄래? 이네, 너무 이렇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 길이로 몇 개 달아놓으면 되겠지? 네. 이렇게 쭉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보고서 이렇게 피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봅니다. 이거 봐라. 짱이지?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미치겠지? 하나씩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눈이 어디로? 도대체 이게 뭐냐? 어. 여기 좀. 너무 물어버리고 싶네. 이건 잇 아이템이래. 어. 먹어도 되나? 응. 줄 드실래요? 보검아, 우리는 3시에 나가자. 예. 지금 한 20분 넘게 있으니까 좀 쉬어. 아니, 팥 들었어요? 이건 부추빵이어서 안에 부추랑 고기, 계란 뭐 이런 게 있을 거. 먹어도 되냐고. 먹어도 돼요? 난 주인이 아니라서. 오빠, 사장님? 응? 부추빵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먹어, 먹어. 이거 좀 대표 먹어야 돼.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다. 출발하자. 네. 오빠 가슴 이상해요. 왜? 잘못 사는 것 같아? 아니. 가신다니까 너무 이상해요. 느낌이. 아유, 바로 올 텐데 뭐. 이게. 보검이가 있잖아. 저. 좀 만편히 만편히 다녀오실 그러니까.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좋아. 잘 다녀오세요, 사장님. 뭐,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 네. 잘 감시. 악부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지금 가는 거야? 가야지. 목도리는? 아, 저기 네가 넣었대. 고마워. 내일. 알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이게 여기 열쇠야. 문 여는 거야. 네. 이 위에 걸 누르면은 두 개가 열려. 다 이제 될만 하면은 멈춰. 한번 누르면 또 멈춰. 그리고 다행이다, 비가 와서. 아, 그렇게 생각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 진짜. 내가
서울 가버리면 쟤네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유나는 또 숙소로 또 퇴근해야 되니까. 네. 제가 마지막 정리까지 다 하고. 어색하지?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모르는 생각. 아니 모르는 집에 와가지고. 아 아니에요, 저 진짜 정말 팬이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막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 좋은데. 형님의 그 작업실에 피아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피아노 쳐보고 싶다. 너 그래서 피아노 잘 쳐? 잘 배웠어? 네. 아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너 피아노 잘 못 치는데. 잘 부탁해.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너무 재밌다. 이런 체험을 다 하네. 이야. 말을 타고 서른을 달린다니. 와, 예술이네, 예술. 야, 저 앞에 구름 사이로 햇살이 촥 내리비치는 게 멋지다. 정말 끝장나네. 이야, 풍경이 끝내주네. 좋네, 좋아. 잘 골라왔다, 야. 그러면 이 호텔로 갈까요? 이 호텔로 갑시다. 앞에 나가면 서핑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찾아보자. 아, 저 바다에 있는 쟤들이가. 쟤들. 대박이다, 쟤들. 와. 우리랑 유전자가 달라, 유전자가 달라. 진아! 영훈아! 자, 따뜻한 커피 줄까? 밥 먹으러 가자. 나는 샤워를 해야 되겠어요. 네, 씻으세요. 네. 보검이 오자마자 운전만 진짜 엄청 했네. 그러게요. 뭐 너 뭐 해야 되네 지금? 샤워. 샤워? 응. 이것만 닦아놓을게.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파래.